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베란다를 한번 보는 건데, 보리싹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 녹색이 너무 싱그럽고 예쁘죠? 끝에가 이렇게 널쩍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두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보리는 원래 겨울에 심고 봄에 얼까봐 막 밟아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집에 있는 다용도 비닐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 건데, 투명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씌워서 고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있던 원예용 철사로 구부리고 김장용 매트 비닐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미니 하우스 안 청경채는 뭐 꽃대가 벌써 올라와서 오래 못살것 같고, 어쨌든 이 추운데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대충 막 잘라서 만들어가지고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습니다. 세탁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저번에 치우고 이렇게 유지는 잘 되고 있는데 자주 쓰는 것들이거든요. 뭐 건전지 체크하는 거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버릴 때 여기서 보통 분류를 해서, 이건 택배 뜯을 때나 뭐 자주 써서 여기다 뒀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서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냉장고 붙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 것. 귀엽죠? 제가 해놓고 마음에 듭니다. 가위도 좀더 눈에 덜 띄는 색으로 바꿔왔고요. 그리고 이거 붙이는 것도 원래 나무 색깔인데 페인트로 조금 칠해줬어요. 한번 더 칠해주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흰색으로 보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개운죽인데, 이거는 진짜 화분 못 키우시는 분들, 나는 정말 키우기만 하면 죽인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키운 지한 3년 정도 됐나?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2년 됐나? 뭐 하여튼, 얘는 물만 가끔씩 갈아주고, 그리고 물에 가끔 영양제 넣어주고 하면 잘 자라요.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나무 종류가 되게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그 대나무 많은 중림원인가? 하여튼 대나무 많은 단양인지 담양인지 거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얘는 지금 물도 별로 없고 뿌리도 너무 많고 해서 좀 갈아주려고 하거든요.
좀 더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누래지거나 그러면은 다시 나지 않더라고요. 누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찬바람이나 찬물에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어요. 살때 물을 그냥 주지만 수돗물을 지금같이 좀 쌀쌀할 때는 물을 받아뒀다가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식물 키우고 싶은데 나 너무 잘 죽여서 못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운죽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막 재채기했더니 코가 또 막혔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번에 드린 극락조는 약간 자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럭저럭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새수는 뭐 하나도 안 나왔고요. 집안에 화초는 몇개 없지만, 밖에 물조루는 있어요. 근데 집에서 쓰기는 조금 불편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페트병에다가 송곳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만들어서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응? 이렇게 줘야 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별로 물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싹 말라 보일 때만 주고 있는데, 얼만큼 줘야 되나? 나름 쓸만합니다.